아니 이게 저 국내 유통되는 마약이 어떤 것들이 또 있습니까 이게? 보통 알고 있는 게 이제 보통 필로폰하고 필로폰. 대마예요. 네. 그다음에 네. 뭐 야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. 태국에서 들어오는 아주 좀 가격이 저렴한 마약류도 있고 엑스터시, 뭐 케타민. 요즘은 막 그런 그 마약류도 엄청나게 또 이렇게 발달을 해가지고 그렇죠. 뭐 초콜릿처럼 무슨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막 네. 여러 가지가 막 이게 다양하더라고요. 얼른 보고 하신 거죠? 예, 아까 아침에 아니 진짜 초콜릿 아니 왜 이러세요? 아니 진짜 이거 얘기를 못 하겠네 이거 아니 오늘 소변 검사라도 이거 받아야지 이거 안 되겠네요 진짜 예 요즘에는 모양을 조금 먹기 좋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. 합성 대마라고 해서 카트리지 전자담배처럼 펼 수 있게 예 그렇게 해서 대마 냄새를 아시나요?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미국에 아 저는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선생님한테 뭐 거짓말을 하고 싶진 않고 제가 미국에 놀러 갔었을 때 길거리에서 막 냄새가 나길래 야 이게 뭔 냄새야 했더니 이게 대마를 피는 사람들이 풍기는 그 연기의 향이다.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나 그럼 이거 향이라도 맡으면 나도 그러니까. 이거 되는 거 아니야? 어. 네. 그 얘기했었거든요. 아 그랬구나. 근데 뭐 와서 물어보니까 향을 맡아서는 뭐 향만 맡아서는 그게 걸려들었어. 자 줘봐 통 줘봐. 내가 걸려들었어. 왕창 싸서 제가 어떻게든 강남 학원과 마약 음료 사건.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직접 나눠준 일당 4명이 모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주범을 경감님 팀이 검거를 하셨다고 그래요. 네, 이게 참 저도 마약 사건을 올해 수사를 해봤지만